와사비를 넣어주는데요. 와사비는 아이들이 먹을 거. 아, 잠깐 이거 안 까지게. Hello, Sunny. 대패 목살을 맛있게 양념할게요. 맛있는 양념의 비법이 이 피쉬 소스예요. 피쉬 소스는 이 제품이 맛있더라고요. 요즘 이마트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어요. 피쉬 소스, 맛술, 간장, 설탕, 다진 마늘을 다 넣어서 잠깐 재워둘게요. 고기가 재워질 동안 마요 소스도 만들어 볼게요. 피클을 준비하는데 피자 배달 올 때 오는 피클을 사용하셔도 돼요. 다진 피클을 넣고 와사비, 설탕, 레몬즙을 넣어 잘 섞어주세요. 재워둔 고기를 잘 건져서 감자 전분을 넣어 잘 피면서 가루를 골고루 묻혀줄게요. 나무젓가락을 넣어 기포가 보글보글 날 때 이때가 180도예요. 지금 넣어주면 돼요. 전분이 익으면 고기는 다 익으니까 튀김옷이 바삭한가 확인하시고 꺼내시면 돼요. 바삭하게 튀겨진 튀김은 건져서 기름을 빼두고 이제 김밥을 만들어 볼게요. 김밥에 가루줄이 보이시죠? 이 방향으로 놓고 세로로 반 잘라주세요. 김은 만져보면 거칠거칠한 쪽이 있어요. 거칠거칠한 쪽에 밥을 붙여야 잘 붙겠죠? 밥을 올려주는데 사실 이렇게 뜨거운 밥을 하면 안 돼요. 이러면 이렇게 김이 다 쪼그라들고 질겨지거든요. 그리고 손도 엄청 뜨거워요. 뭔가 잘못되었다 싶었는데 늦었으니 그냥 해볼게요. 밥 위에 상추를 올려요. 그 위에 튀겨놓은 고기를 푸짐하게 올리고 소스도 듬뿍 올려주세요. 이제 과감하게 반으로 접어줍니다. 만드는 과정은 망한 듯 했지만 반 잘라주니 또 그럴듯 하죠? 김치만 있으면 완벽한 조화예요. 도시락으로 싸도 좋은 메뉴이니 한번 꼭 도전해보세요.